안녕하세요. 일정 읽어주는 여자 김민희입니다. 8월 셋째 주에도 지켜볼 경제 일정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8월 13일 월요일에는 신기술 전자서명인증 기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아닌 지문과 홍채 등 생체 인증과 관련된 카카오 나이스정보통신 이니텍이 관심주로 나와 있습니다. MSCI가 3개월마다 발표하는 분기 리뷰 결과가 나옵니다. 5월에 이어 중국 A주의 2차 추가 편입이 발표됩니다. 또 내년엔 사우디아라비아 2.6%, 아르헨티나 0.5%대 비중으로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될 예정인데요. 우리 시장에는 다소 부정적이겠습니다. 14일 화요일엔 게임주 NC소프트 실적이 나옵니다. 2분기 비교적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데요. 리니지 M 자체는 흥행하고 있지만 그 지속 효과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대기 중인 신작도 없고요. 신규 인력 채용으로 실적 성장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실적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7월 동안 중국의 생산부터 소비, 투자와 관련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8월 15일 우리 시장이 광복절을 맞아 하루 휴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그리고 9월 유엔 총회도 예정돼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미국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의 실적이 나옵니다.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크게 뛰었던 기업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고 있고요. 1분기 때 함께 움직였던 다른 유통주 흐름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도 나옵니다. 전반적인 사업 환경은 부진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스템 통합업체인 삼성 SDS와 신세계 INC, 그리고 5G 모멘텀으로 상승 추세인 통신 장비 업종 투자 심리 영향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16일 목요일엔 8월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둔 액트로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듀얼 카메라 수혜로 최근 실적이 크게 성장한 기업입니다. 최근 부품 업종들이 부진했음에도 PER의 17배가 높은 수준의 기업 가치가 책정됐다는 점, 공모가에 대한 고평가 부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우유 제품 가격을 이날부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5년 만에 이뤄진 가격 인상인 만큼 다른 업체들도 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유를 원료로 쓰는 다른 가공식품들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선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JD.com의 실적이 나옵니다. 2분기 양호한 수준이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 구글과의 제휴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비롯한 구조적인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IT 기업들 중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이 나옵니다. 1분기 호실적에 이어 2분기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원익 IPS와 테스, 또 SFA가 관심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일 금요일을 지켜볼 일정입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개막합니다. e스포츠와 관련된 아프리카 TV, 손오공, 그리고 IHQ가 관심주로 나와 있습니다. 메디톡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2분기에도 국내 톡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신공장 가동률도 상승하면서 고성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디톡스는 중국 시장 진출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장의 관심사니까요.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검색창에 주간경제일정 플러스 또는 일정잉여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해볼 핵심 일정들 정리해드렸습니다.